최근 대구 지역에서 공사가 일시적으로 멈춘 건설 현장이 늘어났습니다. 레미콘 공급 단가 인상을 요구해온 레미콘 업계 파업 여파 때문인데, 또 다른 배경에는 레미콘 원재료인 국제 시멘트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유가 급등에 따른 물류비 상승이 있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고,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섬유 등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는 업종은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제조 원가와 물류비 상승 등 전방위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까지 위협받는 실정. 대구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 4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는 2014년 2분기 이후 7년 만에 기준치 100을 넘어서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3, 4분기에 97로 다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은 반도체 수급 불안과 물류비 인상으로 80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건설업 경기 지수도 건축 자재 수급과 가격 불안에 따라 80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던 기업 경기가 올해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반도체 부족과 원유,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악재를 만나 고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모두 원자재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실시한 기업경기조사에서는 제조업의 경영애로 요인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응답이 5월과 6월 두달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소비자 물가도 하반기 지역경제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